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누르실 때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 번씩 둘러보셔야겠습니다.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집이 비었을 때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.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. 가방을 들고 태연하게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. 3시간쯤 뒤 커다란 물건을 담은 가방을 어린이 자전거 안장에 얹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.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돼지 저금통과 귀금속 등 500만 원어치를 털어가는 중입니다. 질문한 적은 없었고요. 시사하니요. 뭐 일이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열어봤지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. 한 아파트에서 4차례에 2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치다 잡힌 40살 윤모 여인의 수법은 간단했습니다. 윤 씨는 잘 보이지 않는 중간 계단에 숨었다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수법을 사용한 겁니다.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계단에서 기다리다 집주인이 외출하면 침입해 닥치는 대로 털어갔습니다. 정말 모르겠어요. 저도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. 피해자들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줄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침입한 적이 없어 훔쳐간 사실을 모르거나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. 외부인 침입한 적이 없어갖고 내부인 또는 지인 간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수사해본 바 불쌍해 여성이.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윤 씨에게 귀금속을 사들여 판매한 귀금속점 4곳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